즐거운 공부 습관 지니 퀴즈에서 함께해요. 바이러스를 막아요. 신종 바이러스가 퍼져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개인 위생과 안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일이네. 공주들은 무사하겠지? 여보세요? 로라, 잘 지내? 바이러스 때문에 성에 갇혀서 너무 답답해.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조금만 참자. 내가 좋아하는 만화한다. 끊어. 답답한 거 맞아? 다른 공주들도 잘 있나 봐야겠다. 어디 보자. 백설공주 또 먹고 있구나. 노래 솜씨 여전하네. 뭐야? 랄랄라. 야수님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근데 오늘은 사람이 없구나. 어머! 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말할 것 같지만 위기의 천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처치 프린세스. 응급처치 프린세스 출동. 어머나, 응급처치 프린세스? 여긴 웬일이에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린데 마스크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뉴스 안 봤어? 아, 뉴스 재미없어서 잘 안 보는데. 일단 마스크 써. 어머, 어나? 마스크 왜 써야 해요? 아우, 답답하여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침방울에 섞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전염될 수 있어. 이걸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거야. 어머, 그렇구나. 근데 바이러스가 뭐죠? 세균 같은 걸까나? 모르는 게 많구만. 나 세균, 눈으론 볼 수 없지. 바이러스랑 비교하다니 나빠다빵. 난 혼자서 에너지를 만들어 살 수 있다. 뀨! 게다가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유산균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애들도 있단 말이지. 캬캬캬! 난 바이러스!
세균보다 훨씬 작아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지. 난 혼자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의 몸에 붙어 사는 거야. 다른 생물의 세포 안에 들어가 자손을 마구 퍼뜨리는 증식.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지. 캬캬캬. 세포를 파괴하라.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해 병을 일으키면 감염이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죽는 건가요? 응급처치 프린세스, 바이러스를 막아요. 2. 세상에. 그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죽는 건가요? No.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면역 체계야.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항체들을 출동시키지.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항체 출동! 요즘 가만 안 둬!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항체가 막을 수 있어. 어머,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걱정 없겠구나. 무슨 소리? 면역체계가 잘 발달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노인, 원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어떡해요? 방법이 있지. 바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항바이러스제는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힘을 약하게 해서 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걸 막거나 없애줘. 어디? 맛 좀 봐라! 그런데 백신은 뭘까요? 새로 나온 신발인가? 신발이라니? 농담이란다? 우리 몸은 한번 병을 앓고 나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걸 면역력이라고 해. 어머, 그럼 일부러 병에 걸려야 되나?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어.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으면 되니까. 바이러스를 몸속에 넣는다고요? 응급처치 프린세스 4. 코피가 나요. 잠깐! 피곤해. 그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되네. 하루도 쉴 틈이 없네. 나도 말할 것 같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하면 코피가 멈춰? 응, 전에 친구가 하는 거 봤어. 오, 진짜 안 나온다. 잠깐! 응급처치 프린세스 등장! 얼른 고개 내려! 코피 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고개 뒤로 젖히기라고! 정말요? 그래! 고개를 뒤로 젖히면 코피가 기도를 타고 폐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폐는 공기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 쉽게 병이 나거든? 코피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폐렴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지. 그러니까 고개 똑바로 하고 이걸로 코피 닦아. 코 속에 끼우진 말고 흐르는 것만 살짝. 아. 휴지를 코 속에 끼우면 상처를 건드려서 코피가 더 나게 될 수도 있어. 자, 내가 올바른 응급처치법을 알려줄 테니 따라해봐. 먼저 고개를 살짝 숙인 다음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아줘. 어디를 잡아요? 두 콧구멍 사이. 보통 코피가 났다 하면 여기서 나는 거야. 코에서 혈관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거든. 그러니까 여길 잘 눌러주면 피가 멈추게 돼 있단 말씀. 아하! 자, 그럼 5분간 잡고 있어. 너무 세게 말고 적당히 눌러주면 돼. 5분 끝! 아! 안 멈췄다! 난 멈췄는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5분 더 눌러줘봐. 아! 멈췄다! 멈췄어요! 봤지? 이렇게 5분씩 잡으면서 멈췄는지 확인하면 돼.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멈추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 피를 많이 흘리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지? 코피가 멈췄네! 코피가 멈췄네! 맞다! 늦었다! 하나 더! 코피가 멈춰도 당분간 달리기, 고함 등 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행동은 금물! 왜냐하면 상처가 터져서 다시 코피가 날지도 모르거든. 어여 다시 잡아! 프린세스 응급처치! 코피가 날 땐 하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는다. 둘, 5분 후 손을 떼고 코피가 멈췄는지 확인한다. 만약 코피가 멈추지 않았다면 5분간 더 잡아주면 돼.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멈추면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알지? 꼭 기억해! 응급처치 프린세스 전기 안전을 지켜요. 1. 시간이 41분 20초밖에 안 남았어. 데이트 나갔는데 늦잠이라니. 빨리 머리부터 말려야겠어. 구멍으로 전기 코드가 들어오면 전자 제품의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에너지를 전달하지. 저기요.
저 사람 손에 물 묻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안 돼! 전기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충격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감전이야. 물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기 때문에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만지면 절대 안 돼! 감전되면 위험한가요? 당연하지! 감전되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굳어버려서 꼼짝도 못하게 돼. 또한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장에 큰 충격이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아, 그렇구나. 하마터면 데이트도 못할 뻔했네. 아, 약속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고데기를 머리에 해야 하는데. 아, 꽂을 데가 없잖아. 안 돼! 위험하잖아! 아이 참, 뭐가요? 지금 또 감전될 뻔했다고! 내 이름은 피보! 전선을 안전하게 감싸서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지! 피보가 항상 고마워! 그런데 전기줄을 잡아당기면 피복이 찢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감전이 되거나? 내 몸이 끊어진다! 안 돼! 이렇게 불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전기줄을 함부로 잡아당기면 위험해. 반드시 전기코드의 몸통 부분을 잡아서 안전하게 뽑아야 한다고. 아, 알았어요. 아우, 이러다 진짜 늦겠다. 서둘러야 하는데. 이제 됐죠? 자, 그럼 꽂을게요. 저기 잠깐! 아직 안 되거든? 아, 왜 또! 저 약속 시간 늦었단 말이에요! 응급처치 프린세스, 전기 안전을 지켜요! 2. 응급처치 프린세스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왕자님이 기다리실 텐데. 그래도 다치면 왕자님하고 데이트도 못하잖아. 그러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거예요? 으이그, 봐봐. 이런 문어 발식 콘센트는 자칫 불이 날 위험이 있어. 문어? 어? 여기 문어 없는데? 그 문어가 아니라 봐봐. 문어처럼 하나의 몸통에 여러 개의 콘센트가 있잖아? 이거, 이거! 그래서 문어 발식 콘센트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위험하죠? 여러 개의 코드를 꽂을 수 있으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무슨 말씀을! 여보, 1번 콘센트에 전기 주세요. 좋아! 힐업! 왜 이렇게 많이... 힘들다. 나도 너무 힘들어. 더 이상은 무리야.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전기도 마찬가지야. 여러 콘센트로 동시에 에너지를 계속 보내면 전기도 힘이 든다고. 결국 이렇게 펑! 불이 날 수 있어. 문어 발식 콘센트보단 벽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야 전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 벽에는 콘센트가 몇 개 없는 거려. 써야 할 전자제품은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어 발식 콘센트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콘센트는 남겨놓는 게 안전하다고. 신데렐라,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걱정돼서 와봤어요. 죄송해요.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저기, 이거 선물이에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바로 꽂아봐야지. 자, 그럼 사용하지 않는 코디는 뽑고 왕자님의 조명등을. 아, 왜 안 들어가지? 아, 뭐가 껴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럼 뾰족한 거. 아, 좋아. 이걸로 해볼까? 안 돼! 공주? 어, 왕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콘센트를 함부로 찌르면 감전될 수 있다고요? 네? 오! 왕자님도 꽤나 똑똑한걸? 맞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콘센트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다가 감전되는 사고가 아주 많아. 특히 어린이들이 그렇지. 맞아요.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청소가 필요할 땐 우선 꽂혀있는 코드를 전부 뽑아주고 알코올을 묻힌 면봉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콘센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콘센트 덮개를 사용해주면 좋답니다. 왕자님, 너무 멋져요. 앞으로 공주님의 안전은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 왕자님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다행이네. 어, 그럼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난 이만. 프린세스 응급처치. 전기 안전수칙 하나. 전기 코드를 만질 땐 반드시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둘. 전기줄을 함부로 잡아당기지 말 것. 셋. 문어발식 콘센트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칸 정도는 비워놓고 사용할 것. 넷. 콘센트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면 감전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돼.